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하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너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워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평안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흥과 영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그들과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따라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망해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드리려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 붙잡아야 되느냐? 위기 왔을지고, 어려움 왔을지고,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환경에 속으면 안 된다고. 자꾸 환경에 속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요, 미국을 보고 말려고 하면은, 미국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환경에 잡혀 있으면 안 돼. 미국을 뛰어넘어야 돼. 미국이 좋은 놈이었으든 또 안 좋은 놈, 좋은 놈이라도 그게 잡혀 있으면 안 돼. 갇혀 있으면 안 돼. 또 뭡니까? 안 좋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감옥에 있으라는 데 잡혀 있어도 안 되거든요. 요셉은 어디에 잡혀 있을 뻔했습니까? 감옥, 자기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사랑받고 기운받고 있는데 거기서 빼내와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로 어디로 옵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었는데 감사한 것은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노예살이에 갇혀있지 않냐고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뽑아내는 방법이 형들에게 팔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눈치 빨리 챈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모세는 보세요. 어디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잡혀 있었어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니까. 거기에 갇혀 있었다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애굽 보고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가 이들의 미디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잖아요. 바울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어디에 뭡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뭡니까? 학문의 도시인 뭡니까? 지성의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여기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뭡니까? 아브라함을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서 하란에서 다시 강을 건너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메시아 올 땅이기도 하지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그 가나안에 복음이 전거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가지고 뭡니까? 바벨론에서 복음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를 통하여 복음 전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잡혀있다니까. 잡혀있다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 잡혀있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통해서요. 갈등 구조가 막 만들어지면서도요. 그 속에서 뭡니까? 상호 발전하게 만들어요. 한국에 온 사람은 미국에 잡히지 말라고.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은 그게 환경에 눌려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갱신해라는 말이에요.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지난주 받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마디로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뭡니까? 선교지요? 세계복음화의 뭡니까? 현장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뭘 찾아내야 되느냐? 제자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부터 찾아내야 돼.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제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줍니다. 이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서 제자 삼으러 할 때, 제자 삼으러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모든 방향을 어디다가 여기다 딱 맞춰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여기다 딱 맞춰요. 제자 찾는 데다 맞춰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그 전도인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특수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나 구종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뭡니까, 시간이 나시니까 전도인의 역할을 쭉 하실 수 있잖아요. 권세를 딱,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축복을 딱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냐? 본격적인 제자 사역하고 현장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락방을 한단 말이에요. 다락방은 뭐 하는 거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맨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체험을 못한다. 그러면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미국의 현장일수록 뭘 받아야 되느냐? 나의 기도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힘이 생긴다니까. 응답을 받으면 안 보이던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으면 답이 딱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메시지를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요, 시간 내가 메시지를 듣는데 뭐야, 힘얻기 위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지만 사실은 요 메시지를 들으면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운동도 뭐 합니까? 운동도요, 골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 요즘 뭐 이 건강 염려증이 걸려가지고 전부 운동한다는데 그것도요, 운동 너무 하다 보면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 운동을 하든 책을 보든 그 책도 아무 책이라고 하죠. 힘나는 거, 연속도 힘 빠지는 거 말고요, 힘나는 거. 김경희 선생님 노래도 힘나는 노래를, 그리고 노년이 젊은 노래를 들어야 되지. 우울한 노래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뭐 차종나기처럼 낙엽 따라가 버려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집에서요, 이렇게 쭉 지역을 보면서요, 또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보면 한 열매 가정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에 랩런스도 있단 말이에요. 당장 지역을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에서라도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쭉 본인이 기도 인도하고, 그럼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 와서 좀 해달라 하고, 그래가지고 힘내고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보니까 지역에 식구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 공부보다는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그렇게 이제부터 좀 패턴을 바꿔가지고 성경 공부 주요. 맨날 성경 공부 듣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게 이제 너무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지겨워질 수 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도 하는 거, 응답받는 거.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지역의 문제를 놓고, 우리 후대의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그 집에서 기도해보는 거. 그래서 전부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인 걸 해보라. 자, 응답을 누리다가 보면은 뭡니까?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딱 누리다가 보면 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힘이 생기고 모든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이러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요? 문제를 보는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딱 생기고 나면은 불신자를 딱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응답을 팍팍
받고 있으면요, 요 불신자를 만났을 적에 내가 응답받은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것을요 딱 주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요? 해답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딱 받고 있으면요, 이 상하게 불신자 가운데요 구원받을 자는요 갈급한 상태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데 힘나는 이야기 있죠. 힘났던 이야기. 그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사단 근처에 꺾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죄와 저주도 해방된다. 이만들 이거 이야기하되 뭘 공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를 이래 우리가 배웠던 훈련해 가지고 이제 복음 메시지 이것만 전한다 하지 말고요. 내가 힘났던 거 있잖아. 나 이래 가지고 힘이 났다. 그럼 내가 이렇게요 오해하고 있었던데요 복음을 읽으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내 인생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병들 때가 있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다.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있었다.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힘을 얻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한테는 해답이 되어져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아요. 지금 갈고대가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데 여러분 그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만나가지고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다. 우리는 착각하죠.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곳인데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요 김경희 권사님이 디데이 정해놓고 그 집에도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자기 집을 내놓고요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이 바퀴를 내놓고요 권사님이 거기에서 지나가 보니까 식구들 때 모아놓고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안타까워서 복음 전하자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 노인들 남은 노인들이 정말로 그냥 보내가 될 게 아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도록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보자. 어려움 당한 것을 기도. 한 번씩만 기도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보자. 그러다가 보면요 자연스럽게 또 말할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양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하고 불신자도 좋고 제 안에는요 다락방이라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이 다락방 하기 전에부터 서울 올라왔을 때부터 재출근시키고 나면 10시되면 뭡니까? 전부 집에 앉아서 기도했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뭐 합주식이 하러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촛바람 치러 가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되었으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아파트 주변 사람이 또 모여가 함께 기도하잖아. 그게 역사 일어난다. 이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힘사역. 다락방에 응답을 받고 불신자에 해답을 딱 주다 보면요 이 불신자 가운데 제자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팀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남의 축복을 가장 축복된 만남이요 팀사역입니다. 현장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요 딱 현장에서요 제자화시키는 그런데요 이거는요 팀이 만들어져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여 지교의 팀들 이렇게 팀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 전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차가운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야 뭐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팀이 구성이 돼야 팀 사역이 될 거 아닙니까. 이 팀이 구성이 돼서 가서 하는 게 뭡니까?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고 본격적인 전도팀을 다 구성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전도사역을. 그리고요, 팀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이래가지고 팀 사역 전도를 합니다. 팀 사역 전도. 질서가 할 수 있는 팀 사역 전도라는 말은 이제는 이제 나와 똑같은 팀을 계속 만들어낸다. 같은 팀을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팀을 찾아내는 거예요. 팀이 구성되면요 팀 사역이 되어지는데 팀 사역을 통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팀 사역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팀이 구성이 되면 그게 쉽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팀을 구성해가지고 뭡니까 라인 댄스 하러 가듯이. 팀이 있으면 그거 재미나잖아. 그 팀이 구성이 돼서 기도 딱 하면서요. 함께 갔어요. 그 사람을 함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넣어놨고요. 함께 대화하면서요. 복음 심어주고 제자화시키고 그 다음에 팀사역 전도라는 말은 이제 이걸 지속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팀을 만들어 갑니다. 현장팀사역 한 지역에서 또 현장팀사역이 있습니다.
현장 팀사역이란 말은 한 현장, 한 지역을 장악할 요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이 있었다는 거. 또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에베소 지역에도 그 일꾼들 고린도교에 버티기를 하고 올라가고 쭉 현장에 그 지역을 책임질 뭡니까? 요원을 확립할 적이요. 현장 팀사역.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지역이 나오고요. 지역이 나오면은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성도들의 집을 중심으로 하고 들어가요. 이 집을 중심으로 해요. 계속 복음을 돌려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 성도인들이 전부 집을 중심으로 해요. 기도 운동부터 이렇게 기도 운동 가서 뭐 왜냐 뭐 다른 게 하나 부담되니까 기도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우리 집에서 모여서 시간 내에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차 이제 전도 운동 일어날 것이고 필요한 말씀 운동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기도 운동 그래서 전 집에서 동시에 시간을 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전도를 위해서는요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만남을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모든 만남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설명하는 그리스도 말고,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설명하는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된다. 그 내가 만난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을 적에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내 인생이 지옥 같았지 않느냐. 그거 간증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다. 그거를 지옥 같은 데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우리는 어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게 돼요. 그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 쭉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영적 문제 있고 우리 가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왔다. 당신도 그러고 이제 또 더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벌써 이제 쪽집게 무당보다도 더 영안이 밝아가지고 딱 쳐다보면 뭐가 보이냐 저 사람에게 이야기 들으면 이런 문제가 있겠다 하지만 그, 당신 그게 영적 문제도 이래야지만 내가 안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 가지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분들에게 터치를 받아라고. 아, 저런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를 위해서는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요. 거기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을 매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정식이도 무식이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봐도 힘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오늘부터 확인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구나. 그럼 나는 비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눈이 열리는 거고 상대방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딱 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자. 두 번째는 내가 누리고 만나고 체험한 이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데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남을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볼 적에 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뭔가에 그래서 얼굴도 늘 즐겁게 그거 보면 우리 박정희의
13년은 아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보면은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 복된 얼굴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하시면요.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처럼요. 이상하게 행복이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요. 뭐 축복이 몰려오고요. 응답이 몰려오고. 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나의 기도를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가 딱 찾아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기도가 편안하고요. 또 평안하고요. 행복하고 쉽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의 기도지만 빌려와야 돼. 빌려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빌려온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기도하는데, 아직 나의 기도는 아니야.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의 기도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딱 나올 때까지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응답가에 나오잖아요. 체험이 나오잖아요. 힘이 나요. 눈이 영적으로 했을 때, 이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도가 딱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증거가 나오니까 전도가 딱 나와요. 나의 전도가 되려고 하면은, 전도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기쁨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주님과 함께했던 기쁨, 주님이 주셨던 감사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요. 응답, 축복, 이런 것들이요. 증거거리를 여러분 기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제 교회 오면 그게 되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 또 까먹어버리고, 아, 그건 아저씨가 준 거,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영적인 눈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거기서 오는 행복, 기쁨, 감사, 누림, 증거, 비밀, 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죠. 저도 뭐 사실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딱 있는 건요. 모든 것들이, 아, 내가 하나님 만나러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구나. 요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확실하면요. 내가 요게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말은요. 설명할 메시지가 확실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메시지야 뭐 매속되니까 갖다 붙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증거만 있어보세요. 증거만 있어보세요. 그럼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5분 해도 되고, 굳이 막, 원에게 이거 이렇게 꼭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뭐, 그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뭐, 새는 공중에 다녀야 되고, 뭐, 어느 나무는, 크게 뿌리를 보고, 물고기에 물에, 그런 거요. 안 해도 돼. 꼭 해야 되는 것도 없어. 자연스럽게 또 시간표가 되면 되는 거. 뭐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억 같은 이제 살았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 이야기 하면요. 우리 집에 아마 저하고 있다 보면요.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 싸움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 왜 그래 이야기 합니까? 제가 바보 덩신이라도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하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죠. 아, 이야기하는 상대가요. 아, 이거 이제 한번 처음에는 몰랐을 때였는데 이제 맨날 들으니까. 지겨운거에요. 그 뭐 이야기하면 되느냐. 물고기 물에 살아가면 뭐, 그게 뭐 중요하냐고. 중요해요. 내가 지옥같은 인생 살았다.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지옥같은 인생이었다. 우리 가문이 그랬고 내가 그랬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내 주변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바뀌었다. 뭐 그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야. 이전에 내가 이래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네가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그거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려면 지금 전부 나에게 있는 현실이 전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럴 적에 그거 놓고 쭉 기도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있었다. 그때 내가 위기 오니까 별수없더라. 흔들리더라. 신앙생활 수삼십년 했는데도 흔들리더라. 지금은 우리 다락방에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또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또 뭔 줄 압니까? 이제는요, 너무 한 20년 하다 보니까 메시지 박사가 다 됐더래요. 그 메시지는 전부 완벽한데 전부 보면요, 그리스도예요. 전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틀린 사람이 없어. 전부 자기는 다 완벽하고 어두운 시절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아, 내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그
그거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제 그 증거가 딱 있으면요, 증거를 가지고 메시지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중에 특히 이제 근본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까 사단 근처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러니까 지하 상황이 대방되는 길, 그것만 딱 이야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불신자 상태, 신자 축복 이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전도.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쭉 하지만 결국 이제 나의 전도를 찾아내고, 나의 전도. 세 번째 뭡니까? 나의 말씀. 이때 되면, 이때부터요, 나의 말씀이, 요 때부터 이제 진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라는 건요, 그때부터요,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은 시간표가 보이고요, 방향이 보이고요, 이정표가 보이고요. 이게 보인다니까. 근데 그전에는요, 전부 지식으로 들어오고요, 뭐, 이제, 아, 나도 알구나, 미통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이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시간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나의 말씀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어디로? 기도 속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줄지 왜 위기와 어려움을 줬냐? 여러분을 전도 속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전도자가 되도록, 선교사가 되도록,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어려움을 찾고 줍니다. 이때 빨리 나의 전도를 찾아내버리면요, 영적인 눈이 달라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제자의 인생이 되도록, 세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